아니 제가 어제 이태원에서 술을 먹었는데 어제 토요일 밤이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우리가 조금 늦게 모였어. 그래서 저는 아침 6시까지 놀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지훈이의 그 동네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난 다 처음 봤어. 남자이들 한 11~12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12명에서 술을 먹었는데 나는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원에 와이키키라고 있어요. 약간 클럽은 아니고 DJ부스에서 노래 엄청 크게 틀어주면서 테이블 같은 데서 그냥 술 먹는 건데 클럽이랑 비슷하죠. 라운지바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10명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얘기가 다른 데로 새는데 오히려 그냥 거기서 노래 들으면서 술 먹으니까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떼킬라 같은 거 쫙쫙 마시다가 좀 취했지. 그래서 나랑 지훈이랑 지호라는 애 있어. 걔네들이 이제 나랑은 친해. 이 셋이서는 나랑 아는 사이야.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그 셋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케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좀 떼킬라 먹고 조금 취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진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진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좀비였어. 좀비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꽐라돼서 나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본단 말이야. 나도 취했으니까 좀 오지랖 넓어져요. 그래서 야야야 얘들아 지금부터 넘어져 있는 사람 다 깨운다 내가? 나 이거 못 참는다? 거의 구해줘 홈즈 마냥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다 깨웠어요. 아, 형님! 형 일어나요! 이러면 보통 에? 에 아 예 이러고 이제 그냥 가.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 왜냐면 지금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방금까지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 그냥 에? 누구세요? 어? 어 예. 이러면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깨우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40명? 이렇게 둘러싸서 모여있는 거야. 봤더니 한 명이 진짜 너무 꽐라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손을 넣어서 계속 토를 하고 있어. 이제 토를 너무 많이 해서 토가 안 나올 정도로 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토를 하면서 뒹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흰색 옷인가 그랬는데 몸이 토로 다 젖었어. 그리고 이제 소방차 두 대 와가지고 소방대원분들 한 3~4명에서 이러고 이제 보고 계셨어. 그래서 어? 왜 보고만 계시지?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여쭤봤어. 혹시 어쩐 일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 아 우리가 이 사람을 태워도 데려갈 곳이 없다. 그리고 태우기도 애매한 게 진짜 다 토였어 몸이. 그래서 아 그럼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엄마나 아빠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분 바지에 토가 다 묻어있는데 그냥 그분 바지에 이렇게 손 넣어서 핸드폰 꺼냈는데 이미 꺼내면서 손에 토가 다 묻었어. 그 냄새가 엄청나는데 그분 폰 꺼내서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잠금장치가 걸려있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취했냐면은 진짜 인사불성이 돼서 말이 안 통해. 형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이러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을 여기까지 넣어서 토를 해요. 진짜 목구멍에 손을 여기까지 넣어서 토해서 막바지에는 진짜 핏덩어리가 나오면서 토를 했어요. 피토를 했어. 피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 하는데 연락처도 못 들어가는 거야.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시리. 이거 핸드폰 전원 오래 누르면 시리가 켜지거든요. 시리 켜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 근데 어머님 전화가 꺼져있었어. 아빠한테 전화해 해서 아버님한테 전화가 가는 거야. 근데 아버님이 안 받으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 동생 없어. 누나한테 전화해. 누나 없어. 형한테 전화해 했더니 무슨 그러니까 형님한테 전화해 했더니 어떤 형님한테 전화가 가는 거야. 됐다 그래서 딱 받았더니 내가 볼 때 친한 사람인 것 같아. 어 누구야 왜 무슨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지금 만취하셔서 쓰러져 계셔가지고 혹시 여기 이태원 쪽인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술 먹고 있는데 어디라고요? 아 여기 이태원인데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완전 취하셔서 지금 소방대원분들도 같이 이제 구하고 있다 이랬더니 뚜뚜뚜 하고 끊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재중 전화 두 통이 찍혀있는데 잠금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분 이제 얼굴 인식 하려 하는데 이분이 그냥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가지고 얼굴 인식도 안 돼. 그래서 핸드폰은 다시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그냥 이제 형 일어나요 형 이러는데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어떻게든 일으키던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토 한 그 목구멍까지 들어간 손으로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야. 와우! 그래서 얼굴에 이제 토가 다 묻었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내가 이 형을 뭐 없든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야. 소방대원분들이 계시니까 뭐 다칠 일은 없으시겠지 하고 이제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에 이제 토 묻은 이후로부터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수 사가지고 생수를 세수하고 그 이후로도 한 4명 정도가 누워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깨워서 집 보내드렸어. 그러니까 어제 약간 그런 시리즈가 생겼어요. 지나다니다가 넘어져 계신 분들 다 깨워서 집 보내기. 근데 이게 노숙자랑 전혀 다른 게 여러분들 진짜 오늘 술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잖아. 한껏 꾸미고 잘생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다 도와드리고 집 보내드리다 보니까 첫차 시간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 갈라 그랬거든. 지호가 우리 집 주변 살아서 같이 택시 타려고. 근데 택시가 안 잡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태원역 첫차 타려고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진짜 사람 한 100명 정도가 계단에 앉아서 다 자고 있더라. 이렇게 첫차 기다리려고. 그거는 만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차 기다리려고 한 100명 정도가 지하철역 계단 내려간 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옆으로 쫙쫙쫙쫙쫙 다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어.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